Questione is...기다리던 택배가 왔어요. 두 개가 왔는데 원래는 한 개가 더 와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는 무게로 봐서 야로 거고 그 포썸이라고 주머니지 털이 좀 되게 많이 비싸거든요. 뭐 모자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런 거 트랩 이용해서 걔를 이제 사냥하기 위한 스프링이고 이거는 받자마자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는데 커피예요. 아 냄새 진짜 좋다. 나는 아무리 내가 커피 덕후라도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라서 그냥 슈퍼에서 사도 뭐 상관은 없는데 굳이 야론 커피만이라도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시키는 데서만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뭐 지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여기는 무료 배송이 없어서 야로랑 같이 일하는 그 프랑코라는 친구랑 같이 배송을 해서 이제 배송비를 이제 반반씩 나누는데 어떤 게 걔 거고 어떤 게 우리 건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우간다? 우간다 커피? 그리고 얘는 오게닉이네요. 유기농인데 온두라스. 온두라스?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얘는 과테말라. 과테말라가 그 초콜릿 맛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좀 큰 백, 큰 백으로 시켰고 얘는 이스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얘도 오게닉. 얘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보. 난 모르겠다. 암튼, 이렇게 총 4개가 이렇게 왔고요. 보니까, 모르겠네. 일단은 원래는 이거를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원래는 그 야로랑 같이 일하는 친구 일하는 데서 이제 택배가 와서 원래는 걔가 뜯어가지고 지 거 딱 빼고 이제 야로한테 주면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해본 거고요. 아 커피 냄새 너무 좋다. 원래 아침에 마셨는데 또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삼각대랑 뭐 마이크랑 뭐 조명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번 동영상에 올렸지만 그 아이폰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이 작동이 되긴 하는데 화질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물론 뭐 컨텐츠가 좋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볼 때마다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안 좋아가지고 일단 지금 있는 그 태블릿으로 찍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받침대가 그냥 책 읽으려고 샀던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스탠드? 스탠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싸게 그 중고로 그 삼각대랑 마이크랑 쬐끄만 조명 그거 시켰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그거 오면은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이에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쉬는 날이고요. 원래는 6일을 일했었는데 이제 나이도 나이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남들처럼 이틀을 쉬고요. 원래 서울에 한국에 있을 때는 주말에 꼬박꼬박 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광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일을 안할때 저는 일을 해야 돼서 평일날 쉬고 있어요. 그래야 은행 일도 보고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뭐 평일날 문을 다 여니까 아무래도 평일이 더 수월하죠. 오늘은 이제 원래는 쉬는 날에 계속 빵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 내내 먹었었는데 저번 주는 원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빵을 이제 그냥 있는 거를 다 먹었다가 이제 진짜 다 먹어서 이제 다 빵을 다시 구워야 될 때가 왔어요. 이게 빵을 굽는 이유는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고 원래는 한국에서는 빵을 직접 굽는 게 그렇게 막그아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름 집에서 빵 구워 먹고 케이크 구워 먹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뭐 빵을 구워 먹는다고 해도 남막 한국 사람들처럼 어막너 되게 베이킹 잘한다 이런 소리를 뭐 듣지 않아요. 되게 일상적인 거라서. 그래서 오늘 빵을 구울 건데 박력분이 필요하지. 빵을 구우려면 가장 싼 이게 펨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어요. 노 브랜드는 아니고 그래도 가장 저렴한 브랜드에 속해요.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은 설탕과 소금,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이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거를 손으로 반죽하기엔 너무 힘이 들어서 브레드 메이커를 써요. 브레드 메이커. 이거 바꿀 수가 없네. 좀 더러운데.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브레드 메이커예요. 페팔에서 나온 거고, 이거 너무, 너무 TMI다. 이게 처음에도 빵 만드는 거 시작했을 때 내가 언제 이거를 그만둘지 몰라가지고 되게 싼 가격에 한 60불, 70불 주고 중고로 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좋은 걸살걸 그랬나 봐. 근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산지 2년 넘었는데 거의 되게 자주 쓰거든요. 여기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당근마켓이나 뭐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트레이드메이라고 우리나라 그 중고나라처럼 자기가 잘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이제 서로 이제 뭐 거래를 하거든요. 거기서 샀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빵 비율은 내 맘대로. 뭐 사람들이 베이킹은 비율이 중요하고 뭐 레시피에 나온 대로 몇 그램에 몇 그램에 하는데 내 빵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일단 밀가루랑 이런 거좀다 섞어서 그 제빵기에 넣어가지고 좀 반죽을 좀 해야겠어요. 너무 흰 밀가루만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게 중간에 이 홀밀가루를 좀 넣어줬고요. 지금 좀 많이 지저분하죠? 빵이 잘 반죽이 되고 있어요. 이따가 반죽 거의 다 되면 이제 건포도를 좀 넣으려고요. 이제 빵 반죽은 다 됐고요. 이제 한 시간 정도 빵이 부풀기를 기다려야 돼요. 한 시간 후에 보시죠. 아, 이 보이는 점은 혹시 어디야? 여기. 얘는 건포도를 섞은 거고요. 아까 홀밀 가루를 섞어서 지금 점점이 보이는데 많이 안 섞었어요. 일단 한 시간 후에 얼마나 부풀었는지 한번 봅시다. 빵이 이렇게 잘 부풀었어요. 그럼 이제 틀에다가 요두 틀에다가 이제 옮겨놓고 다시 크기를 좀 이게 다시 부풀면 그때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서
저빵큰거두 개는 식빵으로 쓸 빵이고요. 이제 동그란 거두 개는 햄버거 만들었을 때. 작은 거는 내 거. 큰 거는 야로 거. 이렇게 해서 오늘 베이킹 끝!